리스트랑 Q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링크드 리스트의 크루드 연산을 리스트로서의 링크드 리스트로서 학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메소드는 contains get index of last index of입니다. 이 메소드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링크드 리스트에 3, 5, 5, 7 좀만 더 해볼까요? 링크드 리스트 1. 네, 이렇게 인스턴스들을 삽입을 해 놓았습니다. 네, 1, 3, 5, 5, 7, 9가 지금 삽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ontains 메소드를 이용하면은 collection에 5라는 인스턴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object 5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equal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죠. 네, 이것을 한번 5를 한번 contains를 해보겠습니다. linked list와의 와 같은 구현인지도 비교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죠. 네, 두 번째 오버로딩 생성자를 통해서 linked list를 복사를 해왔고요. 5가 있는지 없는지 linked list와 array list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5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5를 찾기 위해서 linked list랑 array list 어떠한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을까요? 참조 기반의 linked list, 배열 기반의 array list. 네, 처음부터 돌아가면서 equals 메소드를 통해서 요소를 비교했을 겁니다. 네, 거의 같은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네,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같은 방식일 겁니다. 네. 그 다음, get 메소드 한번 봐보겠습니다. get 메소드. 겟 메소드를 이용하면은 특정 인덱스에 있는 요소를 반환하게 되는데요. 4 인덱스에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죠. linked list와 array list에 대해서 4를 한번 get 4를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네, 둘 다 7이라는 요소가 0, 1, 2, 3, 4 인덱스에 있기 때문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구현적으로는 array list가 더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4라는 인덱스를 바로 참조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반면에 linked list에서 네 번째 인덱스의 요소를 얻어오려고 한다면은 0번째 요소부터 0, 1, 2, 3, 4를 참조를 통해서 네, 계속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조금 최적화를 한다면은 뒤에서부터 찾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결국 한 번 이상 계속 참조를 하면서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러한 차이점이 있지만 결국에는 같은 결과를 네,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메소드는 index of 메소드죠. linked list index of object o 네, 인티저로서, 네, 5를 한번 인덱스, 5를 가지고 있는 인덱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리스트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 거고요. 네, 뒤에서부터 찾아내는
last index of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array list를 통해서 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한 번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의 index of는 2. 두 번째 인덱스에 5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뒤에서 찾아내면 3이라는 인덱스에 5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현적으로는 결국에 5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배열 방식이든 참조 방식이든 처음부터 참조를 하든 뒤에서부터 확인을 하든 결국에는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구현 방식은 특별히 엄청난 성능상의 차이는 없을 수 있겠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